안녕하십니까. 이번 챕터 11, Mandel and the Gen Idea 강의를 맡게 된 준토 12기 이병희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몇 번째로 유전학 용어 정리를 한 다음, 첫 번째 분리의 법칙, 두 번째 독립의 법칙, 세 번째 확률과 함께하는 유전의 법칙, 네 번째 유전 법칙을 벗어난 유전 현상,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의 유전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유전학 용어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순종은 다른 계통에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생물 개체, 잡종은 서로 다른 종이나 계통 사이의 교배에 의해 생긴 자손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두 품종을 교배했을 때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 열성이 나타나지 않는 형질입니다. 대립 유전자는 형질의 변이를 지정하는 유전자를 의미합니다. 동양적합은 한 쌍의 똑같은 대립 유전자를 가지는 구성으로 예시로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형적합은 두 개의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지는 구성으로 예시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등이 있습니다. 표현형은 생물체 외관 또는 관찰되는 형질입니다. 유전자형은 생물체의 유전자 구성입니다. 그럼 분리의 법칙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멘델은 완두 교배 실험을 진행하여 유전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완두를 이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식물에 비해 다양한 변종을 가지고 있어 유전적인 특징을 관찰하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체마다 차이를 보여주는 유전적 특성을 특징이라고 하며 한 가지 특징에 대해 각각의 변이를 형질이라고 불렀습니다. 멘델은 완두 교배 실험을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순종이 종자를 여러 세대 동안 자가수분한 실험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순종 개체를 타가수분하는 잡종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은 앞서 말한 두 번째 실험입니다. 보라색 꽃과 흰색 꽃을 교배시킬 때 흰색 꽃의 화분을 보라색 꽃으로 옮기거나 보라색 꽃의 화분을 흰색 꽃에 옮길 때 모두 보라색 꽃을 가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F1세대 잡종을 자가수분시키는 실험입니다. 이를 통해 F2세대에서 보라색 꽃, 흰색 꽃이 모두 나타났고 그 비율이 약 3대 1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멘델은 흰색 꽃에 대한 유전 인자가 F1세대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라색 꽃에 대한 인자가 존재할 때 이유는 모르지만 숨겨진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꽃이 우성 형질, 흰색 꽃이 열성 형질임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종자 색깔, 모양 등의 특징에 대해서도 교배를 진행했고, 우성 형질과 열성 형질의 비율이 3대 1이 나왔습니다. 완두의 실험 결과를 통해 그는 멘델의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첫째, 여러 종류의 유전자 변이로 인하여 유전되는 특징들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완두에서 꽃의 색을 지정하는 유전자는 보라색과 흰색 대립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둘째, 각 특징에 대하여 개체는 부모로부터 각각 한 개씩 두 개의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는다. 셋째,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다르면 우성 대립 유전자가 생물체의 외형을 결정하며 열성 대립 유전자는 생물체의 외형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입니다. 네 번째는, 분리의 법칙으로 한 가지 특성에 대한 두 개의 대립 유전자는 배우자 형성동화 서로 분리되어 다른 배우자로 들어간다는 법칙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부모 세대에서 배우자는 꽃 색깔 유전자에 대한 대립 유전자를 한 개만 갖습니다. 이 경우 한 부모에 생산되는 모든 배우자는 똑같은 대립 유전자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F1세대에서 부모의 배우자를 합쳐 라지 P, 스몰 P 조합을 가진 잡종 식물을 생산합니다. 여기서 보라색 대립 유전자가 우성이기 때문에 이 잡종 식물은 보라색 꽃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잡종의 배우자를 만들 때두 대립 유전자는 분리되는데 배우자의 반은 라지 P 대립 유전자를 받고 나머지의 반은 스몰 P 대립 유전자를 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조합이 무작위로 발생하면 멘델이 F2세대에서 관찰했던 3대 1의 비율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표현형의 비율이 보라색과 흰색이 3대 1. 유전자형에서 라지피, 라지피 대 라지피, 스몰피 대 스몰피, 스몰피가 1대 2대 1로 나옵니다. 이를 통해 한 가지 특성에 대한 두 개의 대립 유전자는 배우자 형성 동안 서로 분리되어 다른 배우자로 들어가는 분리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립의 법칙이 두개 이상의 유전자는 독립적으로 분리되며 배우자를 형성하는 동안 한 쌍의 대립 유전자는 다른 대립 유전자 쌍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위 실험은 두 종류의 대립 유전자 쌍을 지닌 원두교배 실험입니다. 실험의 결과를 보면 F1 식물은 동일한 비율로 large Y, large R, large Y, small R, small Y, large R, small Y, small R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조합하면 둥글고 황색 9, 둥글고 녹색 3, 주름지고 황색 3, 주름지고 녹색 1의 비율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한 쌍의 대립 유전자는 다른 대립 유전자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분리되는 독립의 법칙을 보여줍니다. 분리의 법칙과 독립의 법칙에는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굴리는 경우와 동일한 확률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곱셈 법칙과 덧셈 법칙으로 복잡한 유전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확률로 대립 유전자의 분리와 조합을 봅시다. 이형 접합자가 배우자를 형성할 때 특정 배우자가 라지 얼이나 스몰 얼을 갖는 경우는 동전을 던지는 경우와 같습니다. 따라서 난자와 정자가 특정 대립 유전자를 가지는 확률을 곱함으로써 어느 유전자형이 나올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라지 얼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4분의 1, 라지 얼 스몰 얼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로 2분의 1, 스몰 얼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4분의 1이 됩니다. 한 가지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라지 Y, 스몰 Y, 라지 얼, 스몰 얼 이형 접합이 자가 교배를 했을 때두 종류의 자손이 나올 확률을 묻고 있습니다. 일단, 각각의 대립 유전자의 확률을 구해야 합니다. 색깔 유전자의 확률은 라지 Y, 4분의 1, 라지 Y, 스몰 Y, 2분의 1, 스몰 Y, 4분의 1이며, 모양 유전자의 형의 확률은 라지 얼, 4분의 1, 라지 얼, 스몰 얼, 2분의 1, 스몰 얼, 4분의 1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립의 법칙에 의해 색깔 대립 유전자와 모양 대립 유전자는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즉, 각각의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에 곱셈 법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손의 두 종류와 나올 확률을 계산합니다. 먼저, 첫 번째, 라지 얼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로 16분의 1. 라지 Y, 스몰 Y, 라지 얼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로 8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더 복잡한 예시로, 라지 P, 스몰 P, 라지 Y, 스몰 Y, 라지 얼, 스몰 얼, 그리고 라지 P, 스몰 P, 스몰 Y, 스몰 Y, 스몰 얼, 스몰 얼의 교배를 할 때, 최소 두 개의 열성 표현형이 나타날 확률은 얼마일까요? 일단 조건에 맞는 유전자형을 구해보면 스몰 p 스몰 p 스몰 y 스몰 y 라지 얼 스몰 얼 스몰 p 스몰 p 라지 얼 스몰 y 스몰 얼 스몰 얼 라지 p 스몰 p 스몰 y 스몰 y 스몰 얼 스몰 얼 라지 p 스몰 y 스몰 y 스몰 얼 스몰 얼 스몰 p, 스몰 p, 스몰 y, 스몰 y, 스몰 r, 스몰 r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립 유전자의 쌍들의 확률을 계산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독립의 법칙에 의해 곱셈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전자형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를 해보면 스몰 p 스몰 p 스몰 y 스몰 y 라지 얼 스몰 얼은 스몰 p 스몰 p 나올 확률 4분의 1에 스몰 y 스몰 y 나올 확률 2분의 1,
그리고 라지 열, 스무 열 나올 항 2분의 1을 곱하여 16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 계산한 뒤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답이 8분의 3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곱셈 법칙과 덧셈 법칙으로 복잡한 유전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한 개의 단일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특징들의 유전이 멘델의 유전 현상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성의 정도에 따라 나뉩니다. 완전 우성은 동형첩박자와 이형첩박자의 표현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던 완두의 꽃색깔 유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이형첩박자의 표현형이 두 동형첩박자의 표현형의 중간 형질에 나타나는 불완전 우성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붉은색 금호초와 흰색 금호초를 교배했을 때 F1 접종은 모두 분홍색 꽃을 가집니다. 이 외에도 공동 우성, 복대립 유전자, 그리고 다면 발현이 여기 한 개의 단위 유전자에 대한 멘델 유전 확장에 해당합니다. 그럼 두개 이상의 유전자의 역량과 관련된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의 유전자 발현이 다른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 상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시가 바로 리트리버의 털색 유전입니다. 리트리버의 털색은 검은색이 갈색에 대해 우성입니다. 하지만 검은색과 갈색을 지정하는 라지비 스몰비 유전자에 대한 상위 유전자인 라지이 스몰이 유전자는 색소의 종류에 관계없이 털의 색소가 침착될지의 여부를 먼저 결정합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색소 침착에 대한 유전자는 검은색 또는 갈색 색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에 대해 상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다인자 유전은 하나의 표현형이 두개 이상의 유전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징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피부색으로서 피부색은 세 개의 다른 대리 유전자 쌍이 피부색을 결정합니다. 검은 피부색 대리 유전자와 흰 피부색 대리 유전자로 나뉩니다. 다음 파트로 사람의 유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유전 현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가계도 분석한 법이 있습니다. 가계도 분석을 통해 개인의 유전자형을 추론하고 미래의 자손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진을 가지고 가계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V자형 머리선이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답은 우성입니다. 왜냐하면 제2세대에서 부모 모두 V자형 머리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3세대에서 둘째 딸이 V자형 머리선이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V자형 머리선 형질이 우성 대립 유전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V자형 머리선이 열성 대립 유전자라면 3세대 자식들은 모두 열성 표현형이 V자형 머리선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가계도와의 모순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V자형 머리선 형질이 우성 대립 유전자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병에 대해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개의 유전병은 단순 열성 형질로 유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열성 유전병의 경우 이형 접합자는 정상 표현형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가 한 개의 정상 대립 유전자가 충분한 양의 특정 단백질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형 접합자는 표현형이 정상일지라도 자손에게 열성 대립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기에 보인자라고 불립니다. 백색증, 낭성 섬유증이 열성 유전병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진화적인 이유로 계속 유전되어 왔습니다.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갖는 동형접합은 허약감, 빈혈, 통증감, 고열, 기관 손상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형접합은 혈중 산소 농도가 낮을 때에만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중요한 점은 말라리아 감염 증세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감염이 흔하게 발생하는 아프리카에서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 대리 유전자는 동형접합자에게는 해가 되지만 이형접합자에게는 유리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계 자손 중에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며 400명 중 1명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성 대리 유전자에 의해 생기는 유전병도 존재합니다. 일부 우성 대리 유전자는 치사 유전병을 일으키는데 이 경우는 여성보다 훨씬 드물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만일 치사 우성 대리 유전자에 의해 유전병이 생식 나이를 지나 발현이 되면 자신에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에는 연골 발육 부정, 헌팅턴 병 등이 있습니다. 이 단어장은 이번 챕터 11에 등장하는 주요 단어입니다. 제가 비록 이번 강의를 한국어로 진행했지만 시험과 수업은 영어로 치르기 때문에 이 단어장을 암기하면서 공부하시면 더욱더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단어장 링크는 더보기란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